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산호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산호맹의 당시 강령에 저는 당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요. 이제 지금 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산호맹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을 존중한다? 네, 우리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이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전향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답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다? 전향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건 후보자가 그걸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사상에 관한 문제에서 전향을 했느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앞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알고 있습니다. 산호맹 활동 당시에도 산호맹은 아닙니다만은 산호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산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적인 연으로 그 활동에 관련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왔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돌려서 말할 필요 없고요. 아까 사회주의자였다는 걸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산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좀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예컨대 과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런 통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산호맹 이적 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그 판결 존중합니다. 그 시기에 판결문 존중하고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자 또 다 존중한다 옛날.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예? 사회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왜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하에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등은 그 이론적으로 보세요.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더 이상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입니다.